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주시고 왜 계속 댓글 안 쓰? 안녕하세요, 후세입니다. 오늘은 바다 풍경을 정말 쉽게 두 가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믿고 따라해보세요. 연두색이랑 파란색 그리고 흰색을 준비합니다. 네, 연두색을 짜고 파란색도 짜고 흰색도 짜고 네, 마지막으로 모래색깔 모래색깔 옅은 갈색 옐로우 오커를 준비했고요. 네, 화이트와 모래색깔을 옅은 갈색을 적절히 섞어줍니다. 화이트를 은근히 많이 해주세요. 밑에서부터 칠하는데 이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물을 더해서 좀 옅어지게 해줍니다. 물을 더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조금 그라데이션 같은 원리죠. 자, 다음에는 바다 색깔인데 연두색이랑 파란색을 적절히 섞어주고 화이트를 많이 해주세요. 화이트를 많이 해주시면 이런 살짝 민트색 같은 그런 색이 나오는데 위에서는 조금 진하게 위쪽에는 조금 진하게 해주시고 밑으로 갈수록 이 역시 화이트를 섞어서 조금씩 옅어지게 해주세요. 밑으로 갈수록 더 옅어지게 화이트를 많이 하면서 화이트를 은근히 많이 완전 80% 정도는 해주셔야 이런 약간 묽은 어떤 바다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화이트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옆에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모래사장을 동시에 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을 그리는 건데 위쪽에만 조금 진하게 그리고 아래쪽에는 물을 더해서 옅어지게 하늘을 표현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다 수평선 있죠. 그건 이제 진한 민트색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이 역시 밑으로 갈수록 물을 섞어서 조금은 옅어지게 해줄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해주고 솔직히 말해서 바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를 섞어도 되고 물을 섞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모래사장을 표현해줬죠. 그냥 밀어서 이제 바다를 조금 진하게 할 건데 여기 밑에 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해가지고 약간 모래가 빛이 든 듯한 표현을 해줬어요. 네, 이 세필을 준비한 다음에 화이트를 묻혀주세요. 많이 듬뿍 묻혀주시고 이 경계라인에다가 거품처럼 맥주 거품처럼 듬뿍듬뿍 발라야지 조금 바다가 표현이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조금 자잘자잘한 표현들을 많이 해주세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햇빛에 비친 그런 반짝반짝한 바다의 표현을 화이트를 이용해서 해주고 있고요.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 띄엄띄엄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밀집되듯이 해주면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띄엄띄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은 세밀하게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쪽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똑같은 원리대로 똑같이 해주세요. 위로 갈수록 조금씩 화이트를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표현을 해주면은 반짝반짝한 바다가 조금 표현이 될 겁니다. 네, 조금 더 진한 갈색 번트 엄버를 준비를 했고요. 아까 모래사장 그 준비했던 색보다 조금 진하게 해서 이 바다와 모래사장 경계 사이 부분을 조금 진하게 해서 바다의 거품들이 더 뭔가 두드러지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거품 안에 조금씩 모래들이 비치겠죠. 비치는 것도 점점점점 표현을 해줬고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충분히 해보시면 쉬울 거예요. 네. 지금 바다와 경계 그 모래사장 경계가 조금 뚜렷해졌죠. 지금은 이제 모래알들을 붓으로 툭툭 쳐가지고 표현을 해줬는데 하늘에 묻었네. 하늘에는 구름도 표현해주고 구름은 닦아서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물로만 붓에 물을 묻혀가지고 하늘 부분에 이렇게 닦아서 뒤에 있는 구름은 작게 앞에 있는 구름은 조금 크게 해서 닦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구름을 이제 조금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화이트를 묻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구름은 그냥 문지르시면 됩니다. 문지르고 휴지로 닦아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바다도 이제 바다와 모래사장 그 경계 부분을 아까 그 진한 갈색을 조금 더 섞은 갈색으로 좀 진한 갈색으로 경계라인을 두드러지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비치는 모래들도
조금 물을 묻혀가지고 갈색 느낌을 좀 내줬습니다. 저기는 방금 묻어가지고 닦아낸 거예요. 모래알 아까 튀길 때. 아이, 아쉽네. 네, 조금 더 경계라인을 두드러지게 표현을 해주고요.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막 모래사장에 있는 돌멩이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려고 조금씩 점을 찍는 모습이고, 좀 진해가지고 휴지로 닦아줬어요, 이렇게. 느낌만 나게. 지금도 아까 오른쪽에 있는 데는 조금 경계라인이 약해서 한 번 더 해준 모습이고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배 같은 것도 그려보고, 좀 귀엽게 배 같은 것도 그려보고, 갈매기도 약간 옅은 민트색으로 이질감이 안 나게끔, 갈매기 눈썹 생각하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되죠. 네, 왼쪽에는 좀 심심해서 불가사리, 빨간색 불가사리를 그려줘보았고, 귀엽죠? 뚱이가 생각나요, 뚱이. 그 다음에 불가사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흙에 이렇게 파묻혀 있으니까 아까 그 진한 갈색으로 그 주위를 조금 더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럼 약간 묻는 느낌이 나니까. 그냥 꽃게도 그려줬어요, 심심해가지고. 꽃게는 조금 갈색 꽃게로 그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튀기기, 모래사장에 튀기기 가려서 해주세요. 바다에 묻으면 안 되니까. 오른쪽도 마무리입니다. 이게 이제 모래 느낌 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쉽죠, 솔직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하면 될까 좀 연구를 많이 해보다가 간단하게 도전해봤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한 1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8분 정도. 두 개 하는데 18분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오! 오!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찢어졌어요, 여러분. 망했습니다, 이거. 아, 뭐, 그래도 티가 확 나진 않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따라해 보시고, 다음에는 더 예쁜 풍경 쉽게 그리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